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엔 화초입니다. 방울복랑 대품입니다. 사장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창하고 철화들, 대품 창 철화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여기 와서 킵장하시는 분들 영상은 안 찍을 거고요. 사장님 것만 하나씩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큰 철화들. 왕대품입니다. 깨알 같죠? 이름은 없어요, 다. 자, 얘는 독일이라고만 써있네요, 얘는. 아이고, 이거 몇 년을 키우면 이렇게 될까요? 보세요. 여기는 철화만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풀분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얘들이 가까이 클로즈업을 하면,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S자 뭐 곡선이 굉장히 이쁘죠? 자, 이렇게 요 비싼 다육이나 철화나 창들을 찍을 때는 여기 그 조심해야 돼요. 어제 제가 찍다가 이 밑에 턱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질 뻔했어요. 여기 이 비싼 얼굴에 넘어지면 큰일 나죠? 영상 찍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앞뒤로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래서 밟을까봐 조심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왕대품. 굉장하죠? 쌩얼도 있습니다. 쌩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철화만 있는 것보다 쌩얼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서 철화. 얘네들이 좋은 철화라고 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아, 이름을 얘는 독일이라고만 써 있네요. 철화 이름은 뭐 창이나 다육이 이름처럼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얘좀 보세요. 얘. 와, 이렇게 하면 몇 년을 키워야 이렇게 될까요? 얘네들도 철화입니다. 철화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사장님 거는 이름을 거의 안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용인의 농장에서 찍어서 올린 영상에 댓글 다신 분이 이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뭐 하나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는데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름 없고 가격 없는 거는 주인한테 물어보면 바쁜데 야단 맞아요. 힐링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 이름 써 있는 건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데 안써 있는 거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홍하의 오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 창인데요. 그때는 제가 이벤트 상품을 사러 갔기 때문에 농장 이제 그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어서 올렸던 건데 그렇게 댓글을 또 서운하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창 보관 말이야. 아, 얘가 80만 원짜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근데 75만 원에 흥정을 해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이 이거 보세요. 대단하지요. 매니아 분들은 80이고 100이고 소장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돈 아끼지 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얘 철화 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창들 쭉. 자, 이름이 없어요. 굉장히 큰 풀분에다 가운데다가 오똑 이렇게 심어놨죠. 엄청 풀분 큰 데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 화분 따라서 큰다고 해요, 창들은. 그래서 화분을 굉장히 큰 데다 심더라고요. 여기는 이름이 있네요. 원종 바손. 빨갛게 물든 창들. 저쪽에가 이름이 있기는 한데, 제가 한번 가볼까요? 이거 잘 가야지. 앞뒤로 뭐 굉장히 여기도 철합니다.
앞뒤로 걸리는 게 많아서 조심스러워요. 자, 여기 이름 있네요. 아메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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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스티나네요, 얘도. 대풍. 얘도 아메스티나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원종 바손. 얘도 원종 바손. 비슷한 종류를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아메스티나. 얘도 아메스티나. 얜 철아. 자, 아까 80만 원짜리가 요겁니다. 이렇게. 라울. 라울하고 아까 그 로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여기 와서 살필 거고 분갈이도 하고 아직 정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